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고 또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교는 가톨릭, 천주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가 이제 구교, 옛날에 먼저 생겼던 그런 신앙이 한 종교고, 그 다음 구교를 뛰어넘어서 너무 부패하니까 구교가 돈으로 죄가 없어진다 하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뭐 마녀사냥이다 뭐다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이게 부패되어 갈 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천국 간다, 뭐 너가 잘못했다,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교의 부패를 뛰어넘고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 이제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꾸 부패해져가니까 이 가톨릭이 천주교 처음에 가톨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패해져가니까 이게 아니다 이러면서 95조 그 반박문을 붙여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하고 성당 앞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거대한 권력 여태까지 교황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하죠.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이 루터가. 그래서 아 이게 내 혼자 싸웠어. 이거는 이 거대한 벽을 이 썩어져가는 이 신앙을 이 가톨릭을 내가 이겨낼 수는 없다 이러고는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아예 그냥 상대를 하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위협을 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맨날 매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막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우리가 말하는 상복을 입고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보 누가 죽어서 그렇게 그 곡소리를 곡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 뭔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마누라가 남편을 보면서 루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아니 하나님이 안 죽었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당신한테도 이 이야기를 루터한테 합니다. 루터가 여기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빵 하고는 기도한 후에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신교입니다. 목숨 걸고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 그죠? 말씀으로 이게 루터가 주장하고 결국은 이게 받아들여져서 기독교라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죠.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습니다. 이시안 목사님 오셔서 이제 처음 참여하는 부활 신앙인이 되자 이랬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다르게 좋은 일하고 뭐 예배들이 다 좋은데 머릿속에 딱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거 새기는 거죠. 새겨야 되는 두 단어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 부활은 그럼 십자가 부활이 뭔데 이렇게 그 분명히 우리가 딱 가슴에 각인해야 되는 건데 알면서도 이게 각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매일 매주 우리가 지키는데도 이게 딱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 있지 않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활이 뭐고 십자가가 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죽는데 성경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왜 죽어 이런 거. 안 죽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담과 이브를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나와 같이 가자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지내라 했는데 사람한테 죽음이 온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랬다. 죄의 결말은 죄의 종말은 죽음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죽음 후에는 그 인간이 살아온 모든 평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형벌까지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지 마음대로 돈 많고 착한 일하고 뭐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형벌받는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러는 겁니다. 죄가 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했던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니만 잘 살면 되고 니 편하면 되고 니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니가 참고 니 있는 걸 왜 남 도우고 왜 싸우면 되지.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왜 그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맞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럼 죽음은 어디서 온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뭐 그냥 나이 들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 죽는 거고 응? 또 아파서 죽는 거고 뭐 사고 나서 죽는 거 이렇게만 알지. 우리가 이게 죽음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 결국은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죄 없으면 안 죽는다 이런 이야기.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죽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죽게 하고 싶죠. 처음에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로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어라. 아니죠.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안 죽게 바로 돌려야 되죠. 이것이 십자가다. 그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 죽음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도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흘려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많지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내가 나는 믿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대충 착한 일하고 대충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겠, 천국은 가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활된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열두 제자가 예수님 당시에 부활 열두 제자가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최고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가 예수님 죽고 나니까 실망합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직업 찾아가죠. 옛날로 갑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아 이게 끝이구나. 예수님 죽고 나니까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좋았는데 기적도 보고 좋은 말씀도 듣고 다 좋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뭐 열두 제자는 물론이고 많은 무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500성도에게 또 곳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진짜네 이러던. 아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셨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저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많이 떠났던 무리들이 정말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속에 오시면 그것이 나에게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랑 배려 이해 용서 그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하고 그때부터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부활신앙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자 하는 이 죄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희망의 삶을 삽시다. 소망의 삶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살아봅시다 하고 외쳤던 게 부활신앙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럼 그게 자기 힘으로 됐나? 아니죠. 십자가 은혜를, 죄 없다는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그렇게 외치니까 이걸 전도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 믿어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안 될 것도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고 사람들이 가서 병자도 고치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한다. 지금 살아있어도 옛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된 삶을 나는 살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는 예수를 외칠 것이다. 이게 부활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요? 당신들도 이것을 읽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다. 십자가가 뭐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를 없애고 우리한테 십자가 필요 없이 한 것이다. 죽으면 인간은 끝인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믿고 그냥 내 혼자만 살면 그게 아니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증거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부활된 삶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을 보고 지금은 전도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게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딱 각인되어서 그래 이건 뭐 곧 죽을 인생 이건 뭐 너무 세상 거 움켜지고 여기에 골몰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 이거 버리고 예수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게 세상에 얽매여서 이걸 못해. 용감하게 한번 해봐야지.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이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게 매해 돌아옵니다. 부활은. 그죠? 매해 고난주간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딱 각인해놓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내가 죄가 있는 게 아니지 내 죄를 예수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입니다 했기 때문에 당당하다 지금은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졌지만 지금 부활된 이 삶을 거듭난 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책 487페이지. 구약 성경 487페이지. 487페이지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15장 펴놓고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5장 487페이지 펴놓고 여러분 지금은 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제 나이에서 앞으로 한 10년 더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뒷방 방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첨단으로 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뭐 선전을 해도 이게 뭔 선전인지 모르겠고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과학은 머리가 하나님 주신 머리는 진짜 뭐 이건 뭐 대단합니다.
아마 하늘, 자동차가 하늘을 안 날아다니겠습니까? 한 10년, 20년 뒤쯤 되면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이 태워주면 다시 우리가 하늘 날지도 못할 겁니다만. 이 정도 인간의 머리는 뛰어납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될 겁니다. 로봇이 다 하는 세상,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도 아마 만들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다 해결합니다. 다 만들어내는데 뭘 못 만든다? 죽음을 해결하는 것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안 죽는 것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죽느냐? 기고만장하게, 똑똑하지만, 영리하지만, 힘이 있지만, 지잘난 척하지만, 죽음은 저 결코 이길 수가 없,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하신다? 예수님이죠. 그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힘이 세어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5장 19절에서 23절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에 도망가야 되는 이제 그때에 왕이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말하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도망가려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너가 있는 곳에 있으라.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내려와라. 내가 지금은 이때 사람 이름입니다.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다윗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왕이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죠.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근데 시간이 나이가 자꾸 들고 이제 늙어갈 때쯤 되니까 이 앞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출중하고 머리도 아주 길고 장발이죠. 우리가 말하는 머리도 이 허리까지 오는 아주 머리를 휘날리면서 힘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사람들하고 이 뭐랍니까 이거 친교 아주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하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아버지 죽기 전에 언제 죽겠나 저거 내가 빨리 왕 돼서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왕 돼서 아버지 걸 물러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진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반역을 하자 아버지 몰아내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신복들도 그래 맞다 이제 다윗은 늙었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옛날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다윗에 있는 신복들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바치는 세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 그리고 그때는 직접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야 아버지한테 세금 내러 오는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 불러놓고나 야 이리 와봐 전부 다 이리 와봐. 그래 아버지한테 바치는 세금 내 반으로 해줄게. 3분의 1로 해줄게. 그냥 요것만 내고 가. 와이고 이게 웬 행제냐 하고 백성들한테 환심을 막 압살롬이 받습니다. 또 성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성전에 가서 세금 내는 것도 아야 이리 와봐 그 지금까지 그래 안 내도 돼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반만 내 반만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복지 감면 세금 감면하면 우리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 압살롬 괜찮다 저거 왕대도 괜찮겠는데 이래서 전국적인 환심을 얻는 겁니다 이 앞에 보면 앞에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쫙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그리고 자기 주위에 충성된 사람들, 또 다윗으로부터 반역된 사람들, 그죠? 전략가들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다윗이 살고 있는 성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저거 이제 아버지만 없애면 이거 끝난 거다 하고 오니까 이거 큰일 났죠. 아니 이게 뭐 맨무리만 가지고 조무레기만 가지고 오면 다윗이 아 요것 바로 할 건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미 넘어갔거든. 이미 이 뭐 구데타는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가, 빨리 도망가자 하는 이야기가 14절입니까? 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3절 14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이제 다윗의 신복이죠. 지금 말하는 대변인이, 우리가 대변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여러분, 그죠? 모든 인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끝난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야, 죽게 됐구나. 빨리 도망가자. 빨리 챙겨라. 갈 사람 빨리 챙겨라. 자기 신복들만 데리고, 다윗조차도,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조차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지금 이제 늙어서는 꼼짝 못하죠. 가자, 떠나자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빨리 챙겨라. 또 이제 그 정도로 압살롬이 대단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 쪽으로 이제, 자, 남을 사람, 너희들은 이들은 남고, 후궁 10명은 남고, 누구 남고, 다 떠나를 준비해라. 이래서 떠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제 다 데리고 가죠. 18절에 그의 모든 다윗의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이제 가는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하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그걸 보니까 다윗이 자 떠나자 하고 다 갑니다. 그 다윗이 딱 서서 이제 사열을 하죠. 우리 왜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게 국군의 날 되면 사열 하잖아요. 다 그래 가는 걸 다윗이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안 가도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이라면서 블레셋, 옛날에는 매일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스라엘로 망명원, 망명자가, 가드가 그 지도자가, 우두머리가, 가드가 거기 자기들 백성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란 다윗이. 아니 저 친구가 왜 우리를 따라와? 저 친구는 이민 온 사람들인데 바닷가에 있다가 거기서 안 된다, 여기서는 도저히 이 정치는, 이 나라는 우리는 못 산다 해가 도망을 와서, 이민 와서 망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가드 사람들도 따라가겠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그때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되, 야, 너도 우리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너 이방인들이잖아. 너 이민 온 사람들인데 너네 나라에서 온데 또 쫓겨간단 말이야. 또 도망간다 말이야. 그러지 마.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온 지 얼마 된다고.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야, 너 고생해서 고생해가지고 너희 부족들 데리고 겨우겨우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니 언제 얼마 됐다고? 지금 얼마 됐는데, 어제 왔고, 이 말은. 야, 얼마 됐다고 지금 또 도망가는,
또 고생하러 가는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냥 너는 여기 정치하고 그냥 압살롬 밑에서 그냥 그래요. 내 잘 모시겠습니다. 왕이시여 잘 봐주세요 하고 편하게 살아 이 말이야. 그냥 편하게 살지 뭐하러 나를 따라와. 지금 다윗이 오히려 말립니다. 따라오겠다는데 너 뭐 고생고생할 뭐하러 고생할 짓을 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아. 그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기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느낄 겁니다. 살아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보통 이렇게 딱 좀 사귀다 보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두 종류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구분하는 건 나쁜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래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잘 사는지를 아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란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참고 내가 잘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아이 나 막 안 하란다 귀찮다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마 나 여기까지만 살래 그냥 아 이대로 살래 그냥 대충 이대로 가다가 뭐 돈 벌기도 싫고 사람한테 뭐 내가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고 내 그거 왜 해야 돼 그냥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래 내가 고생 좀 하고 뭔가 미지의 세계에 그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전해보고 그리고 내가 좀 참고 좀 이해하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종류가 이런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고집 세고 신경질 많고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정말 따뜻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종류가 보면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고 어떤 사람 말을 하면 거칠게 하고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막 신경질 사람이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참 가볍습니다. 이게 뭐 정박합니다. 보면 행동하는 게 뭐 저래 하냐 할 정도로 가볍고 정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게 있게 참 그죠? 뭔가 하여튼 저 사람 뭐지 할 정도로 무게 있고 또 마릅고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다윗을 보면 오늘 자기를 따라오면 훨씬 좋잖아요. 나중에 어찌 될까 보세 6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도울 건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부하가 되겠다고 따라오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기죠. 이 위급한 상황에.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가 편한 길을 택해야지. 왜 내가 지금 고생길에 가는데 내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따라와서 뭐하러 고생하려고 하느냐. 이 다윗 왕의 신앙 또 성품. 그렇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 내 같으면 이럴 수 있겠는가? 내가 필요한데 그 사람 어렵게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막 뺏으려고 내가 얻으려고 도와준다 해서 내가 막 얻고 참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다윗처럼 이런 인품이 이런 성품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러고 나니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부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고향에서 이스라엘로 망명온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 가드에서 하나님을 알고 왔는지 아니면 와서 하나님을 알았는지 자기 나라의 그 많은 신들보다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이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다윗 왕의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은 당신을 보니까, 여태까지 쭉 겪어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내 생명을, 우리 부족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최고의 고백을 이때가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 압살롬은 인심을 얻어서 모든 정책적으로 머리를 써서 힘도 있고 젊고 다 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당신이 최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당신한테 그렇게 버림받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을 이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이 놓을 때와 잡을 때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왜? 미련이 생기니까. 아, 요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아, 요건 끊어야 되겠다. 요건 버려야 되겠다. 요건 참아야 되겠다. 요거를 잘 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신앙에 몰두해봐야 되겠다. 기도에 몰두해봐야겠다. 말씀에 내가 빠져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잘 참으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요거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 놓고 잡는 거를 다 놓치는 겁니다. 해야지 했다가 다시 모여 붙잡고 있고 놓치를 않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 목요일입니다. 작년부터 쭉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지난 목요일을 첫 우리 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제 운동을 축구를 요 앞에 운동장이 하나 생겼어요. 요 바로 뒤에 축구장이 하나 노원구에서 만들어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제가 몇 년을 쭉 보면서 요 주변에 있는 또 제가 축구장마다 운동하러 가면 좀 소외되고 나이 많고 그렇죠? 뭔가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는 축구 못 차는 사람의 모임, 다른 잘 차는 친구들한테는 좀 버림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재미있게, 그런데 매일 싸워요. 축구장에 매일 싸워. 거의 막 매일 싸워. 네 잘하고 내 잘하고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이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누가 하겠나. 못 사는 사람 모여가지고 뭐 남들한테 비웃고. 근데 요 주변에 제가 그런 분들 중에 암 환자 두 명, 또 축구 평생 안 해본 60년 동안 나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뭐 달리기 하면 되잖아요. 뭐랍니까 운동기구들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매일 술 마시고 그냥 또 하루 보내고 하루, 이런 분들. 또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어디 가서 운동장에 가도 이제 뭐 젊은 애들 따라가지도 못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한 15명 정도, 10여 명을 모시고 운동을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그분들. 저는 그러면 저는 거기 제가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안 가도 돼. 저는 축구하라고 오라고 하는 팀만 6군데입니다. 제가 뭐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그 다 잘 차는 팀에서 저보고 목사님 오세요 보세요. 또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하남시에 목회자 축구팀도 제가 등록도 있고 6월달 또 시합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막 곳곳에서 오라 그러고 요 불암산에 목회자도 오라 그러고 어디도 오라 그러고 택시도 오라 그러고 요 청일이라고 우리 지금 요번에 쓰는 그 6군데나 오라 그러고. 근데 저는 거기 가도 돼요. 뭐 어떻게 고생해 가면서 만들어서 돈 들어가면서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죠? 그 누군가가 있어야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즐겁게 진짜 못 차지만 운동 안 해봤지만 이제부터 운동하면서 삶을 바꾸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몸이 아파서 위암 혈액암이거든요 두 분은. 근데 지금 주사 맞았잖아요. 백혈구 주사. 혈액이 자꾸 죽으니까 주사 맞고 그래도 운동, 옛날에 운동했는데 지금 운동할 데가 없어요. 나이는 많고. 그래도 목사님 모임 같으면, 그렇게 못 차는 사람 모임 같으면 가서 서 있어야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전도 사람은 많아야 되잖아요. 22명이 있어야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10여 명 되는데, 그 이제 앞에다가, 간판에다가, 우리는 축구 잘하는 사람 안 됩니다. 축구 못하는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안 돼요. 축구 60대 이상만. 되도록이면 70대. 그죠? 운동 못하는 사람. 여태까지 운동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 여러 군데서 오라는데 내가 골라서 한두 군데 다니면 되는데 일주일에. 근데 왜 이걸 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게 그 여러분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분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게 뭐, 잘 되든 못 되든, 돈이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거로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제가 또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있게 되고 잘 되면 또 제가 빠지더라도, 또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눈에 자꾸 밟히는 거. 그런 분들이 또 뭔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희망을 찾아야 되고. 오늘 이 다윗 그리고 이때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알고 싶다. 뭔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완전 꽉 그냥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같이 가죠. 이제 갑니다. 먼저 가라. 다윗이 제일 뒤에 가죠. 다 건너가라. 내가 여러분 다윗은 참 왕이 제일 먼저 가죠. 아니 지금 급한데 도망가자 곧 좋게 생겼다 하면 내부터 빨리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는데 먼저 다 건너가라 하고는 다윗이 마지막에 건너가라. 아, 참 진짜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남들 먼저 남들 부족한 거 다 채우고 먼저 보내고 먼저 도우고 그래 내가 좀 덜 먹지 뭐 내가 좀 덜 쓰고 그래 뭐 얼마 살겠나 조금 더 손해보고 좀 더 많이 참고 오히려 남들이 편했으면 남들이 더 잘 살았으면 한 이 다윗의 이 마음 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이때 편한 거 있는데 편한 거 있어도 그 정의를 위해서 진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따르는 겁니다. 도망가도 여러분 이건 곧 죽는 겁니다. 반역자들이 훨씬 셉니다. 구데타 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 곧 도망가도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다윗 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역전이 돼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으로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쭉 이제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쭉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다 돼서 와 이런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 주위에는 이런 용사가 있었고 이런 용사가 있었다 하면서 30인의 용사 중에 그 용감한 30인의 용사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러면서 오히려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 리베엣 이때가 있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벤야민 지파 속에 오히려 포함되어서 국군 통수자 오히려
지금 말하는 국군 내 장군이 되죠. 30이 내 장군이 되면서 다윗과 함께 평생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때다. 여러분,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지만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이 먼저 잘 되는, 남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도우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윗 같은, 정말 다윗도 마찬가지죠. 배려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편안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안 찾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다윗과 이때 같은 사람이 혹시 없나? 야, 이런 감동적인 사람 좀 없을까? 이런 사람 일 좀 시키고 뭔가 만들고 싶은데 이런 친구 좀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이때의 정신,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여기저기 필요한 것도 많지만 제일 우선이 주님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고생도 어려움도 위협도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처럼 말이죠. 오직 한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이때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과 이때를 통해서 참 복잡하고 암울해져가는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길이 훤히 위험하고 정말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노라고 따르는 이 이때와 또 그 이때를 배려하는 다윗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 가지게 하시고 오늘날 이 이때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 이때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끝 좀 밀어내고 진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대로 닮아가는, 따라가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내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오늘 짧지만 다윗과 이때의 삶을 닮아가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나님 무한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주일 내내 다윗과 이때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오늘날 이때가 되는 이 가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원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